ABC 시스템의 코딩하는 과정, ABC 시스템의 코딩 과정을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하려고 해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제가 좀몇 차례 언급은 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ABC 시스템은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 뭐 금융과 화폐 인프라도 있고, 하나하나가 인프라죠. 교통 인프라, 뭐 교육 인프라, 행정 인프라 등등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성하는지, 제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방법론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얘기를 할게요. 어떤 얘기인지. 일단 엘릭스 시스템에 대한, 엘릭스 교재들 있죠. 엘릭 책의 분야의 어떤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이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엘릭스 분야가 어떤 교재 책들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unctional Web Programming, Web Programming이라고 하는 책이라는 책이 있고, With Elixir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상당히 좋은 예제 소스 코드가 있어요. 소스 코드가 있는데, 요 소스 코드를 리팩토링을 합니다. 제가 리팩토링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니까, 이것을 재활용 가능한, 재사용 가능한 리유저블 어떤 디자인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 패턴을 도출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소스 코드로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리유저블한 어떤 패턴을 도출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여타 게임 분야, 이게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게임 분야예요. 게임 분야. 그러면은 이것을 리팩토링해서 이 코드를 조금만 전환, 이 코드를 활용해서 여타 게임, 예를 들어서 게임. 자, 그러면 뭐가 있나요? 뭐 제가 사실 카지노나 뭐 포커 게임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쪽으로는 잘 몰라요. 뭐 바카라니, 뭐 블랙잭이니 말만 들어봤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포커 게임, 카드 게임이나 여타 게임으로 바로 전환,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그죠? 여타 게임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털을 만드는 거예요. 털,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이 요 강좌 중에서 Functional Web Development with Elix OTP Phoenix라는 과정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에피소드가 몇 번까지 갔느냐 하니까 7번까지 진행을 했어요. 요 7번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1번부터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리팩터링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리팩터링을 한다는 게 기존의 소스 코드에서 다시 리유저블한 어떤 디자인 패턴을 도출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하자면은 요런 게 있어요. 현재 보시면 이렇게 요 코어 라이브러리 보시면은 이렇게 코어에 border coordinate island가 있고, 그다음에 life cycle 있고, state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소스 코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고 구성되어 있느냐 하니까, 그거 제가 아마도 다른 것 같은데, 요건가요? 요거군요. 이게 원래 책의 소스 코드예요. 원래 책, 이 책의 소스 코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border coordinates island 등이 있고, state machine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upervisor에서 이렇게 뭐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좀 산만하다고 해야 되나? 산발적으로 좀 코드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코드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새로운 코드 만들어낸 게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그 많이 다른 과정, 그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이 강좌만 먼저 파행을 먼저 해보시더라도, 제가 말하는 이런 기존의 소스 코드, 샘플 소스 코드를 활용해서 새로운 디자인 패턴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교재들의 어떤 책에 있는 책의 소스 코드는 품질이 일단 검증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사용자 평점, 그래서 독자들의 평점이 높은 책들,
그죠? 그런 책들. 예를 들어서 Functional Web Development with Elix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요 아마존의 평점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존 요 책입니다. 이 책인데 거의 평점이 거의 만점에 가깝지 정도면 그래서 요 정도 평점이 있는 책이에요. 요런 책이라고 한다면은 이 책에 수록되어진 소스 코드는 품질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 우리가 좀 신뢰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안정적 그러니까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그것을 다시 재차 리팩토링 조금 손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바꿉니다. 완전히 틀을 바꿔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작업인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붕어빵에서 마치 붕어빵 털에서 붕어빵 기계 있잖아요.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을 찍어내잖아요. 붕어빵 찍어내듯이 하나의 어떤 디자인 패턴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디자인 패턴이죠. 패턴을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요것 가지고 어떤 게임이든지 뚝딱뚝딱 그죠? 뭐 2, 3일만 코딩하면은 바로 다른 게임 어떤 게임이든 신속히 도출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게 ABC 시스템의 코딩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리팩터링한 코드 완전히 리팩토링이 끝나면은 그러면은 그걸 어디다 넣느냐니까 ABC 시스템의 게임 파트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파트의 게임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간단하게 이걸 넣는 과정도 제가 이전 에피소드 이전 영상들에서 다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서 Functional Web Development with Elix 이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뭐가 있나요? 다른 플레이리스트에서 Concurrent Data Processing with Elix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과정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Mastering Elix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또 진행을 했고 그리고 Designing Elix System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Elix in Action 여기서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재 강좌를 그냥 책을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책에서 디자인 패턴 하나씩 뽑아내서 각각의 디자인 패턴을 각각의 다른 시스템 ABC 시스템의 여타 분야 그죠? ABC 시스템이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에 각 분야 어떤 거는 게임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것은 금융 화폐 금융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또 책의 샘플 교재는 거기서 디자인 패턴을 도출해서 생산이라든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그 과정들을 지금 현재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좌를 팔로잉 하지 않으면은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강좌들을 팔로잉 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ABC 시스템의 코딩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반드시 엘릭스 강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히 지난 12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과정을 언제까지 하느냐니까 엘릭스 시스템은 늦어도 아마 4월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4월까지 아마 대략 한 20권 정도 책을 진행할 거예요. 이 과정들을 쭉쭉 팔로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팀 주피터 특히 제가 이 ABC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